우리 인간은 나자짐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온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며 여생을 보내는 것, 우리는 너무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인류한 의사의 선조가 조선시대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한 것,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임에도 아프리카에서 낮아진 상태에서 헌신한 것, 우린 그런 낮아짐을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강한 자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파워가 엄청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파워가 엄청난 사람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소개한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 이태석 신부님이 높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DNA에 그런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이 있지만 낮은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DNA에는 높이 있는 사람이 갑질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2000여 년 전에 그것이 더욱 확고히 된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게 와서 겸손한 왕이 된 최고의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지역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온 인류의 회자가 되었고, 이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그였지만, 그는 2000년 동안 교회의 선지자셨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였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게 했기에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인간은 낮아진 자에 대한 존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워에 대한 동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적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를 동경하고, 그는 낮아짐의 표본을 보였기에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조금이라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더 낮은 자와 낮은 상황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원룸에서 살고 있고 한달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삶의 의미가 비로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편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질수록 어려운 사람이 더 생기는 것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 저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늘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그런데 위로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을 때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교양 있는 신자처럼 행동하지만 속 안에서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겸손의 왕, 선지자, 제사장을 닮은 오늘 하루와 한 주간, 그리고 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려 진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